할렐루야. 이 새벽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려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되는 간증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는 지은 죄도 있고 아니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과 멀리했었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찬양과 같이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주님의 집을 찾아 이 땅에 온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다려주셨고 오늘도 그 주님 품 안에서 함께 생활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지었던 많은 죄악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끔 나를 사로막았던 수많은 문제들과 여러 환경들 앞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돌아갈 본향, 내가 돌아가야 될 나의 고향, 내가 돌아갈 나의 집이 주님의 품과 안식인 처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세상 가운데 노력하고 세상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평안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되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감히 나가는 것조차 부끄러운 자아이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죄악에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알기에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안아주시며 하나님 그동안 고생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문제를 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처해진 상황들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죄악 가운데 사탄과 마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며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사오니 기도하며 말씀 보며 찬양하는 우리 하나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 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믿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용기들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함께 찬양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 함께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는 처음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몰랐지만,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나니 뒤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도 변화시켜 주시사 하나님을 믿는 남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로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만난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들어올 때는 몰랐지만 들어와서 만나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공동체, 우리 각각의 방에 있는 공동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돌아보니 하나님 그때 내가 중국에 넘어오게 된 계기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게 아니면 달콤한 말 한마디 중국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중국 땅에 와서 하나님 이 남편을 만나고 그 남편과 함께 원하지 않은 자식을 낳은 것처럼 내가 살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보니 모든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남편이 있었기에 내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있었기에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중국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있었기에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 내 인생보다 더 소중한 나의 자녀들이 땅에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일들이 나에게 아픔이고 상처인 것처럼 얘기하였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갖고 돌아보니 그래도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기에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고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걸어오는 발걸음 속에서는 그 인생 가운데서는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 매출하기로 하나님 만나러 우리를 먹여주시며 그 상황 속에서도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입술이 내 눈이 세상 것을 너무나 바라보고 내 몸의 편안함을 바라봐였기에 하나님 앞에 불평도 구하고 수많은 문제 앞에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아니 하나님이 계신지라고 의심하며 살아왔지만 이 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 그 모든 시간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시간이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의 시간이었지만 반대로 내 삶 가운데 매출하기와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축복의 시간이었고 내 삶 가운데 구름 기둥을 볼 수 있는 기적과 간증의 시간이었으며 하나님 죽지 않고 그 땅 가운데서도 함께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신발이 헤이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었던 하나님 기적과 역사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한 번쯤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니 하나님 모든 게 다 문제였고 모든 게 어려움이었고 모든 것이 다 불평과 불만이었던 것 같았지만 실제로 돌아서 보니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이었고 그 모든 역사와 현장 속에서도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걸어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평불만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돌아보니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니 저 남편도 불쌍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남편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삼으라고 나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내 자녀들을 보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룻과 같은 믿음의 며느리, 룻과 같은 어머니, 룻과 같은 아내의 모습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 또한 은혜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이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 축복되게 붙잡아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며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잘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쁘게 하나님 자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자녀들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영원히 잘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아버지와 시아버지 또한 하나님 믿음의 어르신들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그래서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시어머니 시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옥과 같았던 그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던 가정이 이제는 나의 믿음의 간증들로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만져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이 시간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등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우리의 부끄러운 자아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팀장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래도 나를 위해서 오늘도 좋은 말씀을 나누며 오늘도 나를 걱정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실장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우리 팀원들을 바라보며 함께 이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며 함께 하나로 드림에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으며 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함께 안아주고 신방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를 세워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1호방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각각의 방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사 오늘도 내가 그 방 가운데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그 방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내 삶의 축복임을 온전히 바라볼 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도님들 자매님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며 각각의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내 일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 간구하는 자들을 통해 그 각각의 방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며 서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간증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큰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팀장님과 실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팀장님과 실장님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각각의 방마다 기쁨의 소식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소식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행위들만이 나타날 수 있는 각각의 방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각각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가 기도한 모습대로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 각각의 방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며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처음 만들어지고 처음 남편을 만나고 또한 중국 땅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불행이었고 문제였고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라고 닥쳤는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지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아픔과 상처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내가 중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남편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을 낳기 위해 하나님이 그 남편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그리고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끔 나를 인도하셨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고 아내 되게 하여 주시고 며느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믿음의 자매들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전하며 함께 내일인 것처럼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읽을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성경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이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뭐 상처를 받거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라든지 천국이라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비유는 여러분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비유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2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비유를 말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음식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말씀을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선 이런 마음입니다. 아니 저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같더니 아이고 저것 봐 죄인들과 함께 밥 먹네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네 이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만나면 안 되는데 저들은 복음과 말씀을 듣기에는 너무나 인생이 막살고 잘못된 인생을 살기에 저들에게는 다가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하면서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군수군 거리는 마치 자기들만 의로운 것처럼 마치 자기들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비유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두 번째로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가
두 번째 아들이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 우리말로 하면 유산, 아니면 나한테 물려줄 만한 그 재산을 좀 내게 먼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나쁜 놈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유산 분깃을 요구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 나한테 좀 먼저 재산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12절에 있는 이 각각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나눠준 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그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어차피 아버지 죽을 거 나한테 필요한 재산을 나한테 필요한 분깃을 좀 나눠주십시오 먼저라고 얘기했던 그 돈을 아버지는 둘째에게도 주면서 첫째에게도 같이 나누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째 아들이 그 돈을 받고 나서 며칠이 안 돼서 그 재산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아마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네. 아버지 눈에서는 막 살 수가 없기에 아버지 눈에서 보이지 않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씁니다. 막 노름도 할 수 있겠고 술도 먹겠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막 돈도 주겠죠. 그렇게 방탕하게 재산을 다 쓴 아들에게 어느 날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돈을 벌지 않고 돈을 쓰기 시작하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한순간에 언제든 그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돈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에 돈이 없어졌을 때 큰 흉년이 들어서 그가 그곳에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하고 어디 갈 곳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또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은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이 둘째 아들이 결국은 자기의 돈을 다 쓰고 궁핍하게 되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여보시오, 내가 당신 위해서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좀 먹고만 살 수 있게끔 내 생명만 좀 보존할 수 있게끔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한 백성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은 사실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구약성경 우리가 함께 읽을 때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돼지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동물입니다. 왜 부정하냐면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그냥 꿀꺽꿀꺽 먹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정한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돼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요. 치지도 않고요. 그 돼지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들에 가서 그 돼지와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돼지에게 주는 그 사료인 쥐염 열매마저도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료도 받을 수 없을 만큼의 그 당시에 흉년이 컸었나 봐요. 그래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17절 말씀이 가장 큰 말씀입니다. 17절에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 말합니다. 아,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정말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자각하게 됩니다.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 내가 수많은 문제 앞에 내가 다 해결하려고 했었었는데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음을 봅니다. 진짜 중국 돈 100원만 있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100원마저도 빌려주거나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 이 사람이 하나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 우리 하나님께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내 주변에 보니 믿음의 성도들인 저들의 모습을 보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그가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께 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내가 그래도 굶어 죽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이 아버지 앞에 나가기 위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이 아마 18절부터 죄송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 고통 앞에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단순히 나만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 아, 아버지밖에 없구나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문제 앞에 우리의 어려움 앞에 하나 고백할 수 있는 건 아,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말씀밖에 없구나. 찬양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모임을 할 때 저는 이제 사모방이 담당이라 사모방과 매번 모임을 할 때마다 그분들의 간증과 고백은 다 이겁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찬송밖에 없었습니다. 찬송하니 미웠던 시어머니가 바뀝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나를 또다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 또다시 말씀을 보며 믿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이 겪는 문제 앞에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앞에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아버지밖에 없구나 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문제와 수많은 시험들 앞에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고 믿음밖에 없고 오늘도 찬송밖에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도저히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엔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종 중에 하나로 여기십시오. 다만 나의 문제만이라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 육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들과 상처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하나님 도저히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는 부끄럽지만 내가 도저히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전하기에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 문제들만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게끔 나를 종으로 불러주십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놈아 그 돈 가지고 어떻겠어? 야 이놈아 집밖에 없지라고 혼내질 않습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십니다. 그 멀리서 저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항상 동일하게 살아가셨어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신발을 신고 아마 같은 루틴, 같은 상황들을 가지고 생활하셨을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기존에 입고 있던 옷도 아마 다 너덜너덜해졌을 겁니다. 아니면 옷도 바뀌었을지 몰라요. 먼 나라가에서 그 나라 옷으로 바뀌었을지. 얼굴도 막 꾀죄죄했을 겁니다. 아니 돼지 옆에서 돼지를 치는 종의 모습으로 있었으니 그 모습이 아마 돼지처럼 냄새도 나고 아마 얼굴 보면 우리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사람인가? 라고 의아할 만큼 찾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20절 말씀을 보면 누가 알아보냐면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는 게 더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저 모습은 누가 봐도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근데 20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셔서 측은히 여겨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앞에 누가 먼저 알아보시냐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알아보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누가 먼저 알아보냐면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먼저 행하시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기에 오늘도 그 은혜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먼저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안아주는 아버지를 향해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고생해보고 내가 문제를 겪어보고 고통을 경험해보고 나니 단순히 아버지께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늘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참 부끄러운 자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죄의 고백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가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함께 잔치를 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기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꼭 안아주시사 좋은 옷으로 손에 가락지로 발에 신발을 시키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잘했다라고. 어렵지만 나를 찾은 건 참 잘했다라는 거.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잘 왔다라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이 잃어버린 영혼, 죽었다가 되찾은 둘째 아들이 왔는데 모두가 함께 잔치 가운데 기뻐하지만 딱 한 사람만 그 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그 둘째 아들의 형이었던 첫째 아들만은 그 잔치에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첫째 아들이 집에 잔치소리가 있는 것을 보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 집에 특별히 잔치를 열 만한 이유가 없는데 어째서 잔치가 벌어졌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었던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첫째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납니다.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같은 방 속에서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뭘 하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 방에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나가버렸어요. 나는 아 이렇게 새벽 예배하기 싫어. 나는 이렇게 뭐 하고 싶지 않아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보니 그곳이 좋은 줄 알고 나가서 보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어요. 다시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고 공동체가 그리워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유 내가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할 테니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그를 다시 한번 받아줍니다. 근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요 첫째 아들과 같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니 쟤는 나한테 어떤 얘기하고 갔는데 다시 돌아와? 우리한테 어떻게 행동하고 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게 말이 돼? 그의 모습을 보면 나는 도저히 쟤를 용서할 수 없어. 저는 진짜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던 것처럼 쟤는 진짜 죄인이야. 쟤는 상종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라고 우리 가운데 분노를 베푸는 이렇게 분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첫째 아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첫째 아에게 아버지가 다가갑니다. 그자 아버지를 향해서 이 첫째가 막 화를 냅니다. 아버지 나는 몇 해 동안 몇 년 동안을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아버지는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경험이 있습니까? 염소 새끼라도 잡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장녀들과 함께 다 탕진하고 없애버리는 아들인데 어떻게 저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까? 라고 첫째 아들이 합당한 이유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화를 낼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지만 내 동생은 너도 알겠지만 소식도 끊고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냐. 내가 이렇다가 어찌 않았냐라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곳에서 기도생활하고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쳐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갔다가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생명이구나.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구나라고 깨달았고 돌아왔다면 당연히 마땅히 함께 기뻐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이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등장하는 이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은 두 명의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둘째 아들과 같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쳐버렸던 그래서 믿음 생활보다는 세상을 여전히 좋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위로를 받고 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 두 번째 대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불평불만을 합니다. 나는 새벽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수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는 우리 공동체에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은 우린 받아주면 안 됩니다. 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의 핵심의 주인공은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첫째 아들이
핵심적인 주인공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제가 질문하고 싶은 하나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아들인가요?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둘째 아들이 과연 나인지, 아니면 열심히는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고 있는 첫째 아들이 나의 모습인지.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첫째의 모습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둘째의 모습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누가복음 15장과 16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내 안에는 첫째의 모습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자 하는 내 모습도 존재하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둘째의 모습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닌 아버지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만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을 동경하며 세상의 것을 얻고 싶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게 하십시오라고 둘째 아들과 같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는 주님의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는 메마른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죄하고 있었던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품 안에 거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동경하며 그것들을 구하였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도 내려놓으니 하나님, 오늘 하루 두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 오늘도 거하며 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한 것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뒤에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말씀과 같이 두 아들의 아버지는 두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쓰러질 때 손을 내미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시는 믿음의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생활하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 되겠습니다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이뤄준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다가오셔서 힘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지금도 잔잔하게 나를 흐뭇한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도저히 겪기에는 부족하고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능력 가운데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오늘도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 앞에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연약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며 불평불만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밀어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다가와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과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상처들 속에서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나가는 하루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믿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다가와 주시고 지금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 위로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하나님 복된 하루 간증의 하루 기적의 하루가 되게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 마음의 상처와 같은 것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기적의 역사들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더 이상 아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구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소망의 눈을 갖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생활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보다 오늘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지혜로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과 고통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이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의 생명이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됨을 알기에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잘 왔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오늘도 상처가 바뀌어 하늘의 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벗겨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 지옥과 같은 삶이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찬양 찬송가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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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 사랑스러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리에 와 계십니다. 내 아버지가 계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